아까 FOMC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앞으로 주식 시장을 볼때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비커 소식 라이브로 보고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파월회장 연설 보셨어요? 명공님? 저도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좀 보긴 봤는데 오늘 좀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고 주요 투자자들의 방향성이 한 곳으로 몰린다고 따져보기도 힘들고 오늘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연준끼리 통화정책에 대해 회의를 한다면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좀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예상체결 등락률 한번 봅시다. 개장까지 이제 1분 남았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것들을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 특징적인 테마는 좀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무래도 금리 인하 국면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떠들었던 게 바이오가 수혜가 클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개장했습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는 종목들 흐름 좀 한번 지켜볼게요.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27,500원. 9시 1분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27,500원. 27,500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500원, 550원 왔다 갔다 할 때. 홈페이지에 적어놨으니까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저희의 AP투자연구소의 모든 내용은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관점이었냐 여쭤보시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지금 시장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 바이오 쪽에 일부 수급이 쏠리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몇개 보였지만 저는 배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친환경 관련된 거였어요. 대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이겠죠. 그런 와중에 SDN,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수급이 꽤나 몰리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3등주 정도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거는 오늘의 관점이고 자, 기술적인 흐름을 함께 본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 2.46% 갭을 띄면서 오전에 30분 본 거래량으로 확인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장 초반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 이런 포인트를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재관점을 조금 추가해 본다면은 9월 11일 날 돈이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주식이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돈은 얼마 안 들어왔지만 돈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자리에 시가를 돌파해주고 계속 지켜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만 쉽게 본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건 맞는데 그 와중에 오늘 돈과 갭 그리고 테마의 수급이 확인이 되었다. 이 포인트를 보았을 때 오늘은 이 자리를 한번 찍거나 돌파를 해주거나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개장 직후에 수급이 계속 유입되진 않는 모습인데 한번 지켜봅시다. 27,500원에서 4% 이상 뺄 것인지 이게 손절의 관점이 될 것인데 검색식에서 같은 자리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수익 아는 지름길입니다. 사회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사회자겠죠? 저도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검색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로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들을 한번 걸러서 그 종목들만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검색식에 대한 의존도를 막 50%, 60%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볼 때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을 집약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다, 내 검색식에 포착이 됐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좋지 못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노래방 리모콘을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딱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모든 노래를 내가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초성만 누르면은 그 초성에 나오는 노래들이 나오듯이 내가 원하는 가수만 입력을 하면은 그 가수의 노래들만 나오듯이 검색식은 딱그 정도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의 선택의 기준은 무슨 이평을 가장 많이 보나요? 그 종목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이평이에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어떤 이평에서의 지지 저항이 가장 많았는지 그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큰 의미를 막 부여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캔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좀 많이 높게 사는 사람이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신뢰도를 막 많이 높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단순 이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순 이평이 아니라 이거를 지수로 해서 많이 보세요. 지수 이평으로. 가중이나 최근 움직임에 대한 가중치를 좀 주면서 단순이 아니라 지수, 가중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검색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트레이더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창구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많이 쓰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198인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는 기능이에요.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현재는 바이넥스, 삼성전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블루엠텍,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바이오 종목들 위주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좀 떨어져 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4%가 넘으면은 관점을 이탈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4% 넘어가면은 단타 관점은 이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장중에 한번 수급이 다시 한번 확 들어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돈이 너무 바이오로 쏠리면서 친환경 쪽이 부각이 좀안 되는 모습인데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의 토론에서 해리스가 좀 많이 부각이 됐죠. 그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을 보였던 건데 그 모멘텀이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관점 괜찮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타로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물렸을 때부터 이 종목을 갖고 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단타로 접근을 한 거는 단타의 관점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깔끔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진입하든 간에 단타로 진입을 한다는 거는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편승돼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당일 수급을 봤을 때 가장 등락률이 높은 거,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는 거에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변동성을. 그거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 쪽이라고 하면은 SDN이랑 대명에너지가 좀 크고 그 다음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데 이제 대명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얘가 빠진다고 하면은 더 빠질 가능성이 생길 거고 오늘 종목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타를 할 때는 이런 테마의 관점을 항상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합병 및 인수 매각 등 얘기가 나오면 종목들의 영향을 미치나 당연히 미치죠. 그 종목의 경영권에 영향이 생긴다는 거고, 경영권에 영향이 생긴다는 거는 사업의 방향성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영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혹은 인수 합병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무조건 호재다, 무조건 악재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뭐 경영권이나 M&A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시가 다 그래요.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 뭐 시비전환, 사채 발행도 마찬가지고, 대주주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시는 큰 틀만 보고 호재와 악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봐야 비로소 이게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까 FOMC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앞으로 주식시장을 볼때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원래는 뭐 고용지표라면 뭐 실업률, 고용보고서, ADP 민간고용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경기지표면은 뭐 소매판매, GDP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물가, CPI, 뭐 PPI, PCE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 이세 가지 중에 고용지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올라갔다. 결국 연준의 결정의 근간이 됐던 거는 고용지표였던 것 같고, 가장 두려움을 갔던 것도 이 고용지표를 토대로 하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일정들을 볼 때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고용지표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모멘텀이 생겼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하면은 오늘 제 관점에 좀 들어맞는 종목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27,5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곧바로 수급이 좀 유입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4% 넘어가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관점이다. 2.5%가 넘어가면은 수익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일단 지금은 양봉을 그래도 좀 유지해 주려는 모습인데
오늘 한번 수급이 잠깐만 들어와 저도 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내일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장님이 다시 방송을 진행하실 거고 저는 또 언제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기회가 될 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